001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통일입니다. 디통일의 테마는 두차전지 대시 소재 / 부품 비철금속 의류 소재의 가 있습니다. 디통일, 은는 동사와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섬유 소재, 의류, 알루미늄, 플랜트 및 환경, 가구도 소매, 화장품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의류 제조 및 판매사 DI플로, 알루미늄 기업 동일 알루미늄, 가구 도소매 업체 DI비즈 등이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베트남과 이집트 등에도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화, 반월, 안산 등의 생산시설을 운영함. 일신방직, 경방, 전방 등이 섬유 부문 주요 경쟁사임. 기업 개요 대시 섬유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의류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알루미늄 박과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함. 대시 사업 부문은 섬유 소재 부문, 의류 부문, 알루미늄 부문, 플랜트 및 환경 부문, 가구도 소매 부문, 화장품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2018년 12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인 DIR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DIR의 의류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DI플로를 종속회사로 편입함. 재무 대시 의류 및 화장품의 판매 부진에도 섬유 소재, 알루미늄, 플랜트 및 환경, 가구도 소매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증가 및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외화 관련 손실 증가와 관계 기업 투자 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섬유 소재의 산업용, 의료용 등 고부가 제품의 생산 확대와 동일 알루미늄의 2차전지향 알루미늄 박의 수요 증가세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2년 10월 24일 9시 37분 기준 장중 디통일의 시가총액은 3,86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통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61위입니다. 디통일의 상장 주식수는 2,556만 8,201 주입니다. 디통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통일의 퍼은 8.3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0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34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50,000,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4번지억 원, 264억 원, 4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7번지억 원, 240억 원, 463억 원입니다. 디통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17%이고 유보율은 4,462.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3.95 더하기 1.5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9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49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통일의 2022년 10월 24일 9시 3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5,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650원보다 4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8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통일의 종가는 15,100원이며 주가가 디통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통일의 종가는 15,100원이며 주가가 디통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디통일은 거래량 12,08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1,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1049주, 대신에서 1000주, NH투자증권에서 89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47주, 키움증권에서 69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836주, JP모간에서 12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92주, 키움증권에서 612주, 대신에서 6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748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차전지 관련주 디통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